안녕하세요. 빈사마 기타 나라입니다. 그동안 이제 저희가 영상을 이제 쭉 올리면서 그 곡에 대해서 연주 영상과 악보를 계속 올려왔었는데요. 댓글에서 이제 레슨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올렸던 곡들부터 조금씩 이제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레슨 영상으로 조금씩 연주하시기 좀 편하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영상을 이제 촬영하게 됐고요. 저희 이번에 이제 첫 번째 레슨 영상으로 이제 선택된 곡은 이제 기존에 올라왔던 곡들 중에서 켄의 내 생의 봄날이라는 곡을 저희가 선택을 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 곡에서 다뤄볼 부분은 이제 솔로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. 이제 저희가 천천히 이제 어떻게 연주하는지 이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이 영상을 보시고 연습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연주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 파트는 솔로에서 도입 부분인데요. 도입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밴딩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, 밴딩을 이제 연주를 한 뒤에 밴딩을 하시는 게 아니라, 밴딩을 해놓고 연주를 하시는 게 원곡 연주에 좀 더 근접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12번 프렛에서 밴딩을 한 뒤에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도 한 가지 더 이제 팁을 드리자면 2번 줄 13번 프렛에서 밴딩을 한 뒤에 1번 줄 10번 프렛에서 연주를 하시게 될 때 검지손가락으로 2번 줄을 뮤트를 해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연주가 가능합니다. 이런 식으로 1번 줄을 잡으실 때 2번 줄을 뮤트해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다른 곡 연주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그 다음 부분은 이제 14번 프렛에서 올라가서 17번 프렛까지 밴딩 들어가는 부분인데, 이 부분 도입 부분은 지금 악보상에는 14번 프렛 바로 연주가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원곡 느낌을 조금 더 충실히 재현하기 위해서는 글리산도라는 테크닉을 쓰셔서 연주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. 글리산도는 이제 시작점은 아무데나 잡으셔도 되는데 보통 뭐 9번이나 10번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조금 연주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슬라이드처럼 14번까지 이렇게 끌어올리시면서 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요 다음에 이제 17번 프렛에서 연주를 하실 때 밴딩을 하시게 될 텐데, 밴딩을 하실 때 원곡 느낌이 나게 하려면 바로 음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느리게 천천히 밴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밴딩을 지금 한 것처럼 천천히 끌어올리시면 되고, 그냥 바로 올리게 되면 이런 느낌이 나버리니까 원곡이랑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2번 줄 17번 프렛에서 밴딩 된 상태에서 내려오는 밴드 다운이기 때문에 17번 프렛 1번 줄을 밴딩을 하실 때 2번 줄도 연주는 안 하지만 같이 밴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같이 밴딩을 하신 뒤에 끌어내리는 거를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
요 부분인데, 요 부분 같은 경우는 혹여나 연주가 이제 매끄럽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리자면, 오른손으로 피킹을 하실 때 이제 저희가 보통 업다운 업다운을 반복해서 연주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, 여기서는 줄을 바꿀 때 줄 바꾸는 방향 그대로 밀어서 피킹을 하시는 방법을 이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이거를 이코노미 피킹이라 그러고요. 이제 천천히 할 테니까 한번 오른손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연주하시게 되면 이제 피킹을 하는 데 있어서 동선이 짧아지게 돼서 매끄러운 연주가 조금 더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솔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속주 파트인데요. 이제 연주 자체가 악보를 보시게 되면 16분 음표가 이제 6뒷단 음표로 이제 계속 나오는데, 그거는 이제 원래 속도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처음엔 많이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좀 더 원곡보다 느린 속도부터 연습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.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실 때 노래를 틀어놓고 하시게 되면 속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메트로놈이라는 뭐 기구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,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메트로놈이 있기 때문에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메트로놈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고, 6뒷단 음표를 조금 더 쉽게 연주를 하고자 하신다면은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3개 나눠서 강약을 조금씩 주시면 돼요. 그래서 그 한번 천천히 제가 연주를 해볼게요.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, 이런 식으로 3개 단위로 끊어서 강약을 주시면서 연주습을 하시면 6뒷단 음표의 연주 뉘앙스를 잘 살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느린 템포부터 천천히 해서 원곡 템포까지 끌어올리시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깔끔하게 속주 연주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. 그 다음 이제 솔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.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제 요 립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디미니시드 스케일이라 그래서 메탈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케일이거든요. 그래서 요런 연습을 많이 해놓으시면 이제 나중에 다른 곡들, 뭐 메탈이 아니더라도 요런 스케일을 사용하는 곡들을 연습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켄의 내 생의 봄날은의 이제 솔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레슨을 영상을 찍었고요. 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 곡을 연습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